전 세계에서 모든 동원이 당가를 부르는 정당, 정부 보조금 없이 민초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위대한 정당, 우리 공화당의 당가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감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축하자. 자, 가자!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애국우파 국민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한 2년 만에 제 지역구에서 집회를 하네요, 그죠?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문제 요새 하는 꼬라지 보면은, 가나문에 100마리 모여서 그냥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 말대로, 누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팻말을 하나 들었는데, 개가 해도 이거보다 잘하겠다. 개가 해도 이거보다 잘하겠다. 여러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 속은 거예요. 그 속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거짓 탄핵에 국민들이 속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침탈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를 사회주의로 바꾸고 있을 4년 동안 국민의힘의 배신자들, 김무성이나 유성문이나 그 아바타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도대체? 우리 공화당만이 문재인은 좌파 독재 정권이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반동 정권이다,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이라고 우리 공화당만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고자 하는 사회주의자들, 친중주의자들, 친북주의자들, 주사파들,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싸그리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대구의 민심이고, 그것이 자유우파 국민의 생각이고, 그것이 대부분의 국민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이가 하나 우는 좋은 것은 무슨 중국 폐렴이나 코로나 때문에 벌써 끌어내려야 되는 거를 지금까지 질질질질 끌고 가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이 위대한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중심에서 지켜왔던 분들입니다. 대구 시민들이, 경북 도민들이 TK 정신으로 이 대구를, 경북을 반듯하게 지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보수 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은 대구 시도민, 대구 경북 시도민을 매일 업고 다녀도 될까 말까 한데, 광주 가가지고 김종인이라는 영감은 꿇어앉아서 울고, 대구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광주 가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비석을 닦을 때, 우리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의 60주년, 5.16 60주년에 구미 생가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받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공산주의자들 뿌리 뽑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한 것이 우리 공화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자입니까? 누가 과연 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우리의 후배들한테 넘겨줄 수가 있습니까? 그날의 사리사욕에 의해서 자당의 죄 없는 대통령 4년이 넘어도, 4년 3개월이 지나도 알라 같은 아가 하나 나오더니 탄핵은 정당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탄핵은 정당했다 얘기는 김무성이나 유성민이가 짓거렸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국민의힘은 끝이 난 거예요. 탄핵이 정당하면은 문재인을 인정해야 되고, 이 좌파 독재 정권, 사회주의 정권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공화당하고 조원진이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아무리 비겁한 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탄핵에 있는 원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행위들을 하지만은, 꿋꿋하게 탄핵은 불법이고 거짓이고 탄핵은 무효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당,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고, 그것이 저 조원진이고, 그것이 대구 경북의 민심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석방이 우리 대구 경북민들의 민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4년 전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 숙일 때 우리는 문재인 정권과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4년 전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탄핵당할 때 유성민과 김무성 같은 자를 배신자 역적이라 했습니다. 그 4년 전의 목소리를 한번 해볼까요?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이 민심입니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국민의힘 돌입시다. 대구 경북의 애국자 여러분, 대구 경북의 자유파 양심내 여러분, 이제 국민의힘을 버려도 국민의힘보다도 100배, 1000배 여러분과 함께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러한 정당 우리 공화당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대구 시도민들이 우리 공화당과 함께 투쟁하자! 이것이 대구의 민심입니다. 어디 감히 대구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했다, 그렇게 탄핵이 강을 긋는다고 탄핵의 불법 거짓이 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은 좌파들과 배신자들이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찬탈한 겁니다, 여러분. 그 권력 찬탈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고,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냥 말로 사람 하나 바꿔가지고 탄핵에 강 끊느자, 박근혜 대통령 기자 묶고 가자, 그렇게 한다고 탄핵의 강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탄핵에 있는 놈들 다 반부대에 올리고 감옥에 보낼 때 그것이 진실을 찾는 것이고, 그것이 정의를 찾는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승리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촛불 쿠데타 세력이다, 권력 찬탈 세력이다, 문재인은 정통성이 없다, 이렇게 싸워야 이겨도 제대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끊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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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쿠데타, 권력 찬탈 세력, 문재인을 끊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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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유성민, 김무성 유성민의 아바타, 이준석 같은 그러한 매국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역사가 있고, 위대한 정신이 있고, 위대한 국민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국민 여러분, 동지 여러분, 자신 있으시죠?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자신 있습니까? 이 대구가 경북이 들썩들썩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기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